기타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? 좀 들리는데? 설마 무대 공연장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은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양양. 양양의 해변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스파크. 이번에 이제 낙원상가 편에서 보시면 제가 이 앰플을 굉장히 탐냈거든요. 좀 이쁘기도 이쁘고 출력도 좋아서 되게 좋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이 앰플을 탐냈더니 이제 이 스파크 고에 이제 이 회사 쪽에서 이 앰플을 지원해 주시진 않았고 제가 직접 샀습니다. 이 앰플은 제가 직접 샀는데 이제 이 포지티브 그리드에 어울리는 무선 송술신기가 나왔다고 해서 겸사겸사 리뷰를 하고자 이렇게 좋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포지티브에서 나온 이 무선 송술신기거든요. 이건 전 진짜 레던 대산이고요. 이게 광고입니다. 네, 한번 해볼게요. 검은 색깔이 기타, 금 색깔이 그 앰프나 이펙터 등등에 네, 꽂아주시면 됩니다. 꽂아주면은 보면은 이 조그만한 앰프에 이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? 솔직히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성능입니다. 최대 출력으로 놓으면은 이 정도? 클린톤 1대? 참고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리드톤 리시버 리뷰를 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통깎임이 좀 심해가지고 톤을 따로 세팅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송수신기 같은 경우는 통깎임이 되게 적어가지고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톤 그대로 써도 큰 문제는 없는 정도?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넓은 곳에서 과연 이 송수신기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지 이제 어디까지 닿을지 너에게 닿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그리고 저희는 멀리 딜레이는 있어요. 살짝 딜레이고 지금이 한 몇 미터 정도 될까? 이 정도가 아 20미터 되겠다. 여기는 이제 기타 소리가 안 들려. 일단은 저희한테는 안 들려요. 근데 기타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? 좀 들리는데? 설마 무대 공연장이 이만한 스테이지가 공연자가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런 데는 없지. 네, 이 정도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천천히 가보자. 아까 전에 연주했을 때 살짝의 딜레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딜레이가 있긴 했었는데 떨어지면 아마 그쪽에서는 소리가 없지. 아 지직거린다. 저기 지직거리면 조금씩 나요. 아마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 정도 거리에서 네. 무대가 엄청 큰 공연장에 날아가면 한 이 정도 거리. 지금 저 여기서도 저 앰프스가 살짝 들리거든요. 근데 레이턴시가 살짝 있어요.
그러니까 따다 따다 약간 0.01초에서 0.2초 정도? 미세하지만 살짝 있어. 약간 싱크룸 딜레이 정도 느낌에.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 앰프도 출력이 상당하긴 하다. 그러니까 저 조그만한 것은. 근데 이 정도 진짜 현실적으로 이제 앰프랑 거리 생각했을 때 이게 몇 미터 좀 될까? 한 진짜 한 20m? 예. 네. 한 20m 정도 뛰는 거는 전혀 무리 없는. 그 정도의 약간 좀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라이브 클럽, 라이브 클럽 연주장, 연주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. 막 무대가 엄청나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정말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, 이게 충전도 C타입으로 충전이 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까보면은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케이블로 정말 나는 그런 거 굉장히 깨알 포인트로 정말 좀 섬세하게 보이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무선 리시버 이거 한 대 가지고 최대 네 대까지 페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가지고,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사실 광고 제품이라서 리뷰인데 광고주님한테 말해서 하나 달라고 그냥, 네? 하나. 특히나 이제 공연 때 이제 막 줄 밟아가지고 소리 안 나거나 아니면 줄 때문에 막 커넥팅 때문에 이상하거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고민 없이, 그런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약간 마샬틱하게 굉장히 금색으로 깔끔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. 스테레오 캐스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낄 수가 없죠. 이게 낄 때 되게 불편한데 그런 것까지 배려한 모습. 이 무선 리시버 그리고 이 앰프도 리뷰를 해봤는데, 이 앰프로도 또 나중에 이것저것 영상 찍을 수 있을 때 좀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끝!